고장난 아이패드 9세대를 권장해서 구매했습니다. 7.5주고요. 판매자가 충전과 전원이 켜지지 않고 어떤 방법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된다길래, 야 형이 화요일에 닌텐도를 사주고 샀거든? 아니 근데 목요일에 보내준다고 하더니 다음날 또 5.5로 팔아지 끼고 내 거는 취소를 박아버렸어요. 타짜요 타짜. 아이패드 충전 단자로 들어온 5V는 충전칩과 전원칩을 거쳐 CPU가 풀발을 해줘야 충전을 빨든지 말든지 전원이 켜지든지 말든지 하는데, 환경 규제로 인해 반복적인 온도 변화에 취약한 무연납이 쓰이면서 냉납 증상 단골 손님인 CPU와 메모리 중에 CPU가 개진상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노 불발 상태인 CPU를 발견, A13 CPU를 한번 뗐다 붙여야 20초 후에 켜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냉납 증상이 의심된 CPU를 뗐다 붙이기 위해 약속의 420도로 CPU를 제거! 제거된 기판과 CPU에 남아있는 본드와 잔납을 제거하기 위해 CPU 전용 핫플레이트 위에 올라탄 다음 슬로우 슬로우 퀵퀵 떼어낸 C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알리에서 다 샀는데 자꾸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크림납과 스텐실을 이용해 풀납을 완성!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CPU를 때려받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